30분의 에피소드는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클래스. 클래스가 무엇인지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프로토타입 베이스 방식부터 볼까요? 펄선, 펑션 펄선에 이렇게 주어져 있고, 프로토타입의 겟플레임을 이렇게 주고 있고, 프로토타입의 올드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죠? 겟플레임이라고 하는 펑션과 그리고 old라고 하는 펑션을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제 person1, person2, new 해서 주피터와 슈퍼맨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result에다가 이렇게 두고 있죠. 그래서 console.log result라는 보는 거예요.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주피터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프로토타입도 우리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거. 이만 프로토타입을 빼군다 하더라도 딱히 다르진 않아요. 빼버린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하더라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프로토타입을 넣어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좀더 정확하게 의미가 동작하는 것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근데 모든 자바스크립트 펑션은 기본적으로 new라고 하는 기능을 다 가집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좀 띄어 쓰기가 좀잘안돼 있는 느낌이 드네요. prototype based function 있고 이렇게 제가 이걸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그냥 귀찮아서 이걸 마침표를 안 넣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요거는 자, 지워놓겠습니다. 요게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보는 건데, 요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렇게 놓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바꿨어요.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참조해서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잘 동작하는 방식을 보이시죠? 그리고 리졸트도 넣고 있고, 요것을 리졸트로 빼버리고, 그냥 빼버리고, 요렇게 바로 실행해도 될것 같네요. 볼까요? 그렇죠. 컨솔로그 안 됐네. 그러면은 컨솔로그를 하려면은 컨솔로그를 해보죠. 컨솔로그 해서 그냥 통째로 컨솔로그를 해버리죠. 그죠? 뭐 리턴은 넣어도 그만이고 안 넣어도 그만입니다. 넣어도 있으면 주피터 동작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을 펑션 그냥 let old라 그럴까 old 해서 펑션을 넣고 그런 다음에 old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도 돌려보면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동작할 수 있으니까 이 코드를 수정해가면서 한번 다양한 방식으로 코드를 동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 펑션 자체가 항상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펑션은 constructor 기능을 내재하고 있으니까 그 인스턴스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토타입을 기초로 해서 어떤 펑션, 이거 펑션 자체가 오브젝트잖아요? 오브젝트죠. 오브젝트에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방식.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재밌는 것은 이 프로토타입에다 추가를 했으니까 프로토타입과 프로토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대 프로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한 게 아마 초급 4년차나 중급 1년차 수업이 있을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기초 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스는 같은 내용, 프로토타입을 조금 보기 좋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constructor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죠? 그대로 넣어주고 사실상 new랑 같습니다. new, 펑션의 new와 같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똑같습니다. 나머지들은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이 해주더라도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넣어줘.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프로토타입 기반의 코드 내용과 그리고 클래스로 전환했을 때의 코드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은 차이점과 같은 점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클래스에서는 스태틱을 이용을 해서 클래스에 펑션을 부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클래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OOP에서 클래스의 장점은 뭘까요? 이거죠. 밑에 있는 익스텐드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익스텐드 펄슨에서 새로운 형태의 클래스를 규정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middleName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This middleName에서 getName, 그렇죠? Super 고추라고. 자, 이건 타입스크립트 수업 시간에 제가 또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혹시 이 부분 클래스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린다 싶은 분들은 중급 1년차죠? 중급 1년차의 타입스크립트 자 TS 수업 강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또 컨스트에서 이렇게 펑션이 아니라 그냥 컨스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똑같이 또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name, surname, getName, setNam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구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person 이렇게 하나 구현을 했고 다음에 이거 실행시켜버리면 제대로 잘 동작할 겁니다. 이렇게 동작하고 있죠. 그리고 person2 해서 person1과 person2의 차이점은 뭐 딱히 없죠. 그렇죠? 별로 없습니다. person2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만들어 놨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